아니, 유튜브에 아니지.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브이앱 켜봤습니다. 안녕. 안녕. 다들 잘 지냈나요? 저야 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만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다들 지금 시간이 4시쯤, 4시가 넘었는데, 다들 밥은 먹었나요?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그죠? 다들 감기 안 걸리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도록 해요. 저도 요새 부쩍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어요. 안녕. 저밥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사서. 오늘 뭔가 너무 움직이기가 귀찮더라고요. 시켜 먹기도 싫고. 내일 더 춥다고요? 추운 것도 걱정이야. 지금 연습하려고 회사 와 있어요. 이제 7일이죠. 7일 뒤면은 만날 수 있는데, 우리가 설레지 않습니까? 있을 짱 크다고요. 좀 가져갈래요? 진짜 브이앱으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안경 알 없는 건데. 알 없는 거야. 사실 오늘 면도를 못해서 되게 외국에 계신 팬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고 계시네요. 춤 연습 잘해요, 주은 양. 독일 분들도 계시고, 페루 분들도 계시고, 중국, 일본, 되게 많은 팬분들이 보고 계시네요. 아, 왜 이렇게 나른하지? 아, 자고 싶다 그냥. 제가 어제 사우나를 갔거든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사우나를 갔는데, 일요일이었잖아요. 사우나를 갔는데 몸무게를 재봤어요. 정말 한 1년 만에 재본 것 같은데 진짜로 5kg가 빠진 거예요, 살이. 약간 데뷔 초때 몸무게랑 비슷해지고 있어요, 점점. 근데 그렇게 막 말라 보이진 않아요. 얼굴만 빠져 보이는 거지. 안녕. 시험 잘 봐요.
근데 내가 진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먹는 거지. 옛날엔 너무 많이 먹은 거고. 사진을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래. 와, 내가 이렇게 많이 쪘었구나. 아이 겟 아이 니즈 유 인도네시아 베이비 하이 로스앤젤레스 베이비 분들도 계시고. 저 많이 먹어요. 제가 약간 다이어트를 커피로 했어요. 커피. 제가 근데 아메리카노는 못 마시는데 바닐라 라떼를 마시면서 하루에 한 3잔씩 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달달하잖아요, 커피가, 바닐라 라떼는. 그래서 달달하다 보니까 약간 식욕을 억제시켜준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약간 저녁을 좀 최대한 참았죠. 몰라, 또 컴백하면 엄청 먹어서 막 돼지될 수도 있어요. 다른 멤버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커피 끊었어요. 잘했어요. 저도 그렇게 막 맨날 먹진 않아요. 진짜 오늘은 먹으면 안 되겠다 싶을 때만 커피를 마시지. 아무튼 지금 저희 개인 티저 이미지도 공개가 되고, 그 뭐야, 메들리도 떴잖아요. 노래 메들리 들어봤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괜찮았나요? 괜찮았어요? 어떤 노래가 제일 기대돼요? 아, 물론 스카이다이브, 또 뭐야, 리본 인더 스카이, 또 뭐야, 뭐 정규라서 곡이 되게 많은데, 킹덤도 들어있고 정업이 솔로고 지금도 들어있고 걸어가. 좋은 노래 많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킹덤 노래 잘 나왔어. 좋지. I guess I need you. 좋지. 주소서도 좋지. 킬러도 좋지. 스카이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은 뭐야? 루시리아? 하이. 알겠사인이 아니지 겟사인 뭐지? 아, 제목도 기억이 안 나. 눈부신 너의 바디라인 I guess I need you. Guess I need you all day. 알겠어. 그 겟사인 이즈를 제일 처음에 녹음했던 것 같아요. 스카이다이브, 와,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진짜 엄청 멋있어요. 페르마타도 좋지. 페르마타 좋아요. 쇼케이스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 진짜 할건 많은데 말이죠. 시간은 없고. 이번 앨범에서 어떤 곡이 제일 좋냐고요? 물론 타이틀곡을 제외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리본 인더 스카이
리본 인더 스카이 맞나? 리본 인더 스카이라는 곡이 좋아요. 걸어가도 좋죠. 내가 지금 성공개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서 불러주고 싶어도 막 못 부르겠어요. 또 내가 괜히 부르면 안 되지. 쇼케이스 때요? 쇼케이스 때 아마 신곡 위주로 부를 거예요. 부를 거야 아마도. 소피, 하이. 아, 쇼케이스를 평일에 하는구나, 우리가. 아, 어느 멋진 날 봤죠. 19금 방송인 줄 알았어요. 테나시아도 진짜 이쁘게 나왔죠, 사실. 이번 거. 많이 구독해주세요. 내가 생각해도 이번 건 잘 나온 것 같아. 쇼케이스. 쇼케이스. 어? 흥찬이 형 왔어요. 밥 먹었냐? 그 얘기. 밥 먹었냐? 밥 먹었죠, 난. 안녕. 배고픈데. 어서와서 밥 먹었냐? 당황스럽다. 마스크 한번 벗어줘. 어, 상태가 뭐야? 안 좋대. 어쩔 수 없다.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어, 됐다. 미안해요. 아, 힘찬 형 때문에. 아, 끊겼어요. 아, 향수 냄새. 어제 혼자 영화 보셨잖아요, 형찬 씨. 네. 아, 재밌으셨나요? 그렇게 재미없어요, 여러분. 30초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 하시면 안 되죠. 아, 제가 제 취향 아니에요. 아, 형 취향이 아닌 거지. 왜 나는 재밌던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그냥 진짜 웃기게 봤는데, 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아, 진짜 재밌어요. 진짜 재밌는데. 그렇게 재미없다니. 그 아. 만드신 분은 뭐가 돼요? 제 취향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제 취향이에요. 이거 개인적인 취향. 완전 재밌게 봤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 정말 재밌는데. 다들 재밌게 봤대. 형 취향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네. 저는 B.A.P 뮤직비디오가 솔직히 재밌어요. 이런 거 아직 안 나왔잖아요. 대충 봤는데 여러분. 네. 멋있어요. 봤어요? 근처 씨 저랑 같이 한 거 봤어요? 네. 아, 멋있어요. 아, 안돼. 저희가 이번에 진짜 기가 막힌 아주 멋있는. 이번에는 내가 막 역대급이죠, 솔직히 이 정도면. 솔직히 말하고 싶은데 아직 스포하면 안 되니까. 와, 저희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지. 3일 밤새면서 찍었지. 되게 되게 퀄리티 있는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퀄리티에 맞는 그런 사람들. 제가 요즘에 혼술남녀를 많이 보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 혼술남녀 몰라요? 예. 네. 드라마인데. 예. 네. 퀄리티 있는. 됐나? 됐어요? 됐다. 아니, 와이파이 했는데 왜 끊겼지? 됐다. 안 되겠다. 빨리 연습하러 가라는 신이 계신가 봐요. 가야 되겠네. 또 끊긴 건가? 어쩔 수 없다. 오늘 월요일인데 다들 힘들고 지친 하루였을 텐데 다들 힘냅시다. 다들 힘내고 밥 잘 챙겨 먹고 감기 걸리지 말고. 알았죠?
요시코 베이비 안녕. 호빵 먹고 싶은 계절이 왔어. 군고구마도 먹고 싶고. 그지? 대짱. 난 항상 너의 편. 저도 항상. 호떡도 먹고 싶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다. 제가 자주 해줘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파이팅! 계란빵도 맛있죠. 제가 어렸을 때 계란빵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광주에서 완전 시골에 살 때, 그래서 학교 끝나고 할머니가 계란빵을 진짜 좋아해서 할머니한테 그 내 가진 전 재산을 이렇게 써서 계란빵을 사서 가져가요. 그리고 다시 용돈을 받았어요. 용돈 받은 걸로 계란빵 사서 더 많은 용돈을 받았지. 진짜 감기 조심해요. 그냥 덥더라도 좀 두껍게 입는 게 나아요. 막 패딩 입으신 분들도 있던데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땐 패딩 입고 했어요. 추워서. 헬로. 예선아 힘내. 아, 스케이트를 가르친다고요? 마. 태국은 30도야? 와, 덥겠다. 싱가포르 베이비들도 안녕. 아카이, 하이. 오케이. 칼리스타, 하이. 어느 멋진 날 항상 본방사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연습을 하고 있거나 스케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핸드폰으로 봤죠. 인터넷 검색해서 막 결제해야 되고 막 되게 어렵더라고요. 터키 베이비도 안녕. 상어. 와, 전 재밌었는데. 근데 처음에 진짜 무서웠어요. 그거. 와, 진짜 여러분 오늘 방송이잖아요.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엄청 무서워요. 그거 진짜로. 대만 베이비도 안녕. 내가 웃을 때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이게? 미안. 레기나 안녕. 프랑스 베이비도 안녕. 아,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게 월요병인가 봐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다. 푹 쉬고 싶다 오늘은. 하지만 남들 다 쉰다 그래서 나까지 쉬면 안 되겠죠? 할 게 많아. 근데 진짜 많이 자고 나왔어요. 오늘 진짜 한 8시간 잔 것 같은데 7시간 잤나? 많이 잤어요. 나디라 안녕. 수염. 야, 맞다, 새로운 거 생겼던데.
여기 되게 재밌는 거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 보면서. 난 여기에 오 이게 여기에서 이렇게 생길 줄 몰랐어. 아 어, 이건 오오오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어때요? 오 와. 이러고 방송할까요? 여러분 오 오 예상치 못했어. 이것도 얼굴이 생기나? 아. 음? 와 그래 이걸로 수염을 가릴게요 여러분. 됐다. 자, 어? 아 재밌는 거 뭐 없나? 아 여러분, 아 이러고 할게요. 예. 네. 오 깜짝이야. 아 안녕? 약간 코난 비슷하지 않냐 목소리 방금? 안녕? 제가 종호한테 맨날 이거 야 종호가 비슷하지 않아? 내 이름은 코난? 이렇게 하는데 아, 전혀 안 똑같다고 맨날 종호가 뭐라 하는데. 어? 아 이거 진짜 재밌다. 다른 거 뭐 없나? 뭐야 이건? 오. 야 이거 괜찮다. 어. 에. 안녕. 내 이름은 제임스야. 아 미친 것 같아. 아니 스노 이게 생겼어요. 예 여기 V앱이 새로 생겼네요. Yo, your brother, yeah.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Dion. I love you guys. Don't you remember you told me you love me, baby? You said you'll be coming back this way again, baby, baby, baby. 약간 이런 목소리가 나올 것 같아. 혼자 이러고 안 놀아요. 지금 나 혼자 노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랑 같이 놀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다른 거 해봐요. 이게 너무 오 깜짝이야. 좀 너무 좀 그렇다 그죠? 오. 아 재밌는 게 많네. 안경만 있는 것도 있어요. 좋은데. 아, 이게 마음에 드는데. 오! 뭐야 이거? 그만할게요. 네.
이거 재밌잖아요. 재미없어요? 줄리아 하이. 혜미 안녕. 아무튼 이번 앨범 아주 멋있게 우리 다 함께 즐겁게 활동을 해보아요. 혼자 너무 떠든 것 같아. 뭐 마셨냐고. 지금 4시인데요 술 안 먹었어요. 저는 다시 노래 연습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월요일이 꼭 되길 바랄게요. 가로 안녕. 요정이도 밥 먹고 수림이 안녕. 안녕. 지우도 안녕. 아, 영국이 형은 걱정하지 마요. 저희가 챙길게요. 걱정하지 마. 바이바이. 다들 즐거운 월요일 되도록 해요. 안녕.